자, 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탄 몸집,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 지금 85%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85%, 지금 85%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요. 잠재자산이 얼마인 종목인가? 이 종목이. 자,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 이번에 4,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 40이 내토막이 난 거죠. 자, 내토막이 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인데요.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80%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이 8,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해요.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가냐면 15,000원까지 그냥 홀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5,000원이라 그래봐야 뭐한 100원 5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수 들어가서 뭐100%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의 바닥을 얼마로 보느냐? 저는 1,000원을 봅니다. 1,000원. 자, 1,000원까지, 1,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건 뭐 쇠뽁이 터져가지고 뭐한 3,000%, 4,000%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400포인트를 깼을 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이 종목이 4,000원이었거든요. 자, 4,000원이었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가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5,000원. 그러면 1,500%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자, 15,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4,000원을 깨고 대공황이 오면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80%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세요. 자, 이 종목 이제 거의 목표가에 지금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정 구간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15,000원을 잡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15,000원을 잡고 약 1,50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인데요. 자,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1,000만 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그런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인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18일날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배당을 했습니다.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셔가지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길바닥에 나오게 될 텐데, 맹예퇴직 하시는 분들, 그 쓸데없이 치킨집 같은 거 이런 거 차리시면서 전 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억만 갖고 있어도요, 몇 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벌이 할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된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000원 깨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최하 15,000원까지 1,500%의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노루홀딩스입니다. 노루홀딩스. 자, 노루홀딩스는 저희 카페에서 7,000원대에서부터 7,300원, 500원, 600원, 8,000원, 자, 이때까지 계속 시황 분석을 드려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7,000원대에서 매수해서 8,300원인가 약한35% 수익을 내고 일단 매도 쳐서 한40% 정도 단기 차익 먹고요. 조정이 올때 다시 7,500원, 7,200원대에서 다시 추격 매수를 해서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510%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루홀딩스의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렇게 노루홀딩스처럼 500%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이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종목이 아직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자, 그 100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받든 뭐 다섯 종목을 추천받든 한 종목의 추천 비용이 50만 원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쓸어 담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저를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루홀딩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여기가 7,000원대입니다. 7,000원대. 6,800원, 7,000원대 매수 의견을 드려서 단기간에 약 40%, 8,200원 올라가지고 약40% 수익을 주고 난 다음에 전량 팔아먹고 다시 요 구간에 7,000원대에서 7,200원, 7,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다시 드려서 강력하게 홀딩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참조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할 때 5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2, 3년만 기다리면
네가 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을 벌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5억 원을 벌 종목이다.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미리 저희 카페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대로 여기 왼쪽에 여기 시황 분석 자료 여기 목표가 추천주 여기 보면 몇 프로 때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면 1, 2년만 기다리면 300% 먹을 종목인지 500% 먹을 종목인지 다 여기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노루홀딩스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 매수 의견을 들여서 수익을 냈었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2월 25일 날 7,300원에 매수 의견 들여서 이 종목이 40% 이미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노루홀딩스 재무구조는 나쁘지 않다. 자, 이후 자사 뭐 자세히 여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노루홀딩스 해서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다. 5% 상승했습니다. 자,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노루홀딩스라고 나오죠. 자, 그 이후에 40% 수익 내고 다시 추가 반등이 올 시점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진입을 준비하십시오. 자, 매수하라는 이야기죠. 자, 매수하실 분은 준비를 하시고 매수 대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05%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자, 바닥에서 다시 100% 정도 올랐다가 하락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일부만 이익을 취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십시오. 왜? 지금서부터는 이 종목은 500%까지 올라갈 종목이다. 자, 강력 홀딩하기를 잘했죠? 자, 주식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은 끝을 보셔야 됩니다. 118% 급등 중입니다. 동종목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에 대한 시황 분석을 참조하시고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은 저한테 카페 해우소를 이용을 하십시오. 라는 시황 분석입니다. 자, 상승장입니다. 계속 앞으로 이 종목은 500%까지 이제 올라간다. 더 이상 매도 치지 마라. 자, 카페 회원님들은 꼭지 목표가, 꼭지 매도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꼭지 매도 시점이 이제 다가옵니다. 500%대가, 자, 163% 수익 중이니까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9%까지 올라서 이 종목이 하락장인데요. 이후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회원들만 보실 수 있고 최근에 분석 자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노루홀딩스 이 구간에 한번 40% 먹고 자, 조정이 오는 마무리 구간에 지금서부터는 강력 홀딩해라. 왜? 직전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500% 정도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42,000원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왜이 구간에서 7,000원대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노르홀딩스 자, 시황 분석하기 이전에 제가 분석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카페에서 이때는 잠재자산을 저희 카페 여기에서 다 잠재자산을 제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노르홀딩스 잠재자산 이렇게 가지고 되어 있죠. 이 종목의 잠재자산 여기 보면 1 이래 가지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잠재자산이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희 카페에서 별도로 카페에서 분산을 해가지고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최근에 제가 이 카페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드립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아꼈다가 나중에 더큰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고 이때 당시에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야, 이 종목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종목 바닥을 찍고 주포가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꼈다. 그러니까 회사 재무구조 내용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종목 이제서부터는 홀딩해라. 40% 먹고 지금서부터는 홀딩해라. 그래서 40% 먹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 이제 대시세 500%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0%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데요. 자, 주식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싸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될때 전량 다 팔아먹는 게 주식시장의 묘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한번 쳤습니다. 자, 쳐서 강하게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이 첩첩산 중이다.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넘기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절대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자, 7,000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는데 만원대로 빠졌으니 이 얼마나 싼 건가? 더싼 구간이 7,000원 이하, 4,000원, 3,000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이미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는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 푼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은 위험 대처를 할 구간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때려맞고 하락 압박을 받는 구간이 아주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노루홀